시초가의 공략가 종목 선별해 보고요. 종목별 상승률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맥스트 살펴보시면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3%의 상승률 보여주며 이미 목표가 달성한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반도체 진입이 됐는데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09%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월 30일에 진입을 했던 미투온 살펴보겠습니다. 8,29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5.55%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현재 미투온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NFT 관련 종목으로 저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NFT가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했단 말이죠.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그렇지만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조정이지 앞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다, 섹터적으로 보면은. 네, 그렇죠. 저는 NFT랑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게 또 반도체거든요. 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섹터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좀 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도 이제 메타버스가 맥스트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 반도체, 반도체 쪽, 그다음에 이제 미투온 NFT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목을 좀 꼽아봤고요. 일단 미투온 같은 경우는 추천드린 날에 바로 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량 조정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자리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매물대 라인에서 이렇게 좀 견조하게 그래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고 거래가 좀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8,600원 라인을 조금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좀 큰 시세가 한번 좀 분출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투온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또 이제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소셜 카지노 쪽 뭐 W게임즈라든지 이런 이제 소셜 카지노 쪽이 또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되고 또 마카오 쪽에서 또 이제 또 큰 거물급이 또 체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온라인 쪽으로 이런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반사 수익이 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투젠에 대한 뭐 이런 지분 가치라든지 뭐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NFT로 연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목표가 이상으로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투원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8,600원 선의 라인이 뚫어내면은 지금 목표가 이상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고 투자 의견 내주셨네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함께 공개를 해주시죠. 네, 임플란트 섹터입니다. 어제 좋았죠. 네, 사실 네. 임플란트 섹터는 제가 정말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었던 섹터인데 이제 좀 한 번에 큰 폭의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네. 있고요. 뭐 임플란트 섹터는 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출입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이제 지난 6월달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좀 이제 최대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고 실질적으로도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플란트 쪽은 결국에 치아죠. 치아 같은 부분은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참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사랑니 같은 것도 참다 어쩔 수 없이 뽑았는데 이 치아는 참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임플란트 섹터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런 이제 인류 사회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고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관리하기 어려운 게 또 치아 부분이고 뭐 사실 최근에는 뭐 젊은층들도 이런 발치를 하면서 이런 신규적인 임플란트를 많이 좀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성장도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임플란트 시장도 내수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신흥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특별한 1, 2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 미국 시장을 특히나 좀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미국과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신흥국 시장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성장에다가 이런 사업에 대한 지역도 넓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적인 이런 기대감도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왔고요. 또 이제 디지털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화에 따른 또 한 번의 지각 변동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관련된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화에 따른 임플란트가 얻을 수 있는 수혜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치의학 쪽으로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디지털화를 이제 대부분의 임플란트 관련된 그리고 치과 의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이 디지털화를 활용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우리가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처럼 보다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과 또 원가적인 부분에서 좀 이제 저렴한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화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은 이런 DB가 보다 더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객 관리에서도 좀 우월하다라는 평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이 좀 기대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이 소관 섹터죠. 임플란트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이 대장 1등인 오스템 임플란트랑 덴티움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시장에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로 좀 선정을 했고 만약에 미국 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신다면은 덴티움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오스템 임플란트 대표 대표적인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이제 내수도 굉장히 좀 탄탄하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이제 수출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제 캐파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보톡스나 필러 쪽에 대한 이런 체험 인구도 상당히 적은데 이제 임플란트도 역시나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기대감이 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임플란트를 진행하기 전에는 이제 식립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관련된 의사 수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에까지 좀 점유율을 잘 차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괜히 국내 1위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투명 교정 시장에도 좀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명 교정 관련된 시장에 대한 규모도 작지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부분도 실적적인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글로벌 업체 대비 좀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5위 기업인데 사실 이제 기타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PR로 좀 쳐보게 됐을 때 이제 26배 수준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13배에서 14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적적인 부분으로 좀 평가를 봤을 때 우리나라 종목들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업사이드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구강 스캐너라든지 특히나 최근에 좀 기대가 되는 게 M&A 쪽인데 아무래도 현금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형 성장을 해서 이제 수직 기여를 하고 이런 이제 이 비용적인 부분들 좀 절감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도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스템 임플란트 얼마까지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1차적으로는 149,500원 라인입니다. 사실 이제 뭐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저는 충분히 전고점도 그냥 뚫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요 라인에서 한 번 정도는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0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라인 하단 라인 부분이고 그 이전에 대세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에 충분히 좀 횡보를 했었고 이번에도 그 라인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라인을 좀 중요한 가격 라인으로 설정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 단기적인 목표가 149,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